내가 변하지 않는 한. 잠깐의 돈은 올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근데 이 돈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그 내 손을 거쳐간 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잠깐의 돈은 올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근데 이 돈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그 내 손을 거쳐간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예로 따지면 뭐 이런 거네요. 로또 당첨자들이 뭐 불우한 환경이 갑자기 이제 몇 년 안에 막 산다거나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열에 뭐 한두 명은 그래도 끝까지 지키면서 잘 된 분들도 계시지만 몇 년은 잘 살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가족끼리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은 오히려 가정이 그 돈으로 인해서 깨졌으면은 별로 좋은 돈은 아닌 거죠. 예. 돈의 성질을 보시는 거네요. 예, 좋은 돈은 아니었죠. 정말 착실하게만 했던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서 다른 데 눈을 돌아가면서 어떤 나쁜 쪽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은 감히 고마웠던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나쁜 돈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한테 준비된 돈이 와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갑자기 큰 돈이 오게 되면은 그 돈은 그냥 지나가는 돈. 오히려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나의 더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구슬하고 뭐 지성을 드리고 기도를 해서 잠깐의 돈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잠깐의 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그걸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예, 그래서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더 큰 돈이 들어올 때는 사람도 그만큼 그릇이 되어 있어야지 또 그 큰 돈을 또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마음 공부는 좀 고리타분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와 이제 저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시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빨리 좋은 사람이면서 큰 사람이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 공부로 열심히 하면 네. 우리 몇 년 안에 바뀔까요? 예,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그래도 한 1년 정도 노력하면은 예, 조금은 막 바뀌어요. 그리고 한 1, 2년 하다 보면은 확 바뀔 때가 있어요, 생각이. 그때는 뭐 뭐든 이룰 수가 있죠. 뭐든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힘들 때마다 저라고 제자가 돼도 똑같아요. 그때그때 또 힘든 일이 있어요. 신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제자들도 항시 순탄하게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여기서 또 내가 뭔가 하나 깨달음을 또 가져야 될 시기가 왔구나. 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와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뭘 알아차리고 뭘 깨달음을 가리키려고 이 사람이랑 인연을 맺어줬을까 그걸 생각하죠.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넘깁니다. 1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신령님이 나를 공부시키려고 맞아요. 이 사람을 어떤 탈을 씌워서 보냈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면들을 알아차리고 성장해 나가야지.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을 또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나를 그랬구나. 자, 그러면은 저는 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또 어떤 또
안 좋은 인연이랑 맺어져서 힘들 때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제 일반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뭐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을 공부를 시키는구나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랑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아니면 연을 맺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연을 아예 맺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더 나이 들어서 또 실수를 안 하지요. 항상 힘듦 속에는 분명히 커지게 하는 이치는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연인이야. 네. 연인인데 어느 날 연인한테 배신을 당하면은 뭐 배신일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죠. 네. 마음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한테 나쁜 사람입니까? 순간에 뭐 배신이라고 단어가 있으니까 순간 나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마운 사람이죠. 왜냐면은 수년 동안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도 주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 고마웠던 사람이에요. 다만 인연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헤어진 거야. 그게 그 사람이 뭐 다른 연인이 생겨서 가서 그게 배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격 문제로 헤어질 수도 있고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나쁜 사람인데 우리가 긍정으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가 아니고 아 이런 일이 나한테 왔는데 이거를 굉장히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자꾸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점점 커져요. 그 사고는. 그래서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현명하고 정말 지혜롭고 남을 위해서 이제는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후배나 누구를 위해서. 그럼 또 그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